2019년도 마무리부터 2020년을 여러분을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주실 분, 특별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양팔석 대표와는 특별한 시간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서울전화 02-2077-635번, 문자 013-3366-8290번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말이고 또 규제책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한 분 다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혹시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내 고민이 방송에 안 나왔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개별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부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방법 꼭 모색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문자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로 도착한 첫 번째 문자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4917님의 문자입니다. 구로 주공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라서 가격이 잘 오르지 않던 곳인데 최근에는 매매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절대 오르지 않을 것 같던 근처 금천구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근처의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저희 쪽으로 문자를 자세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가격이 안 오르던 곳이 최근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더 사면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구로 주공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추가로 이쪽에 아파트를 더 사는 건 어떻겠냐라고 저희 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구로 주공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워낙 서울이 좀 변두리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오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부자아빠의 선택은 어떨까라고 저희 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더 보유하는 건 어떻냐라고 저희 쪽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신중한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어디냐면 이쪽 같은 경우 구로 그 2차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1987년에 입주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났죠. 약 730여 세대가 되는데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게 14평부터 26평까지 정말 다양한 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이게 보시면은 현재 조금 옮겨봐야 되겠네요. 네. 조금 옮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옮겨보면 여기가 마치 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시면은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해서 이거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보시면 여기에 남부 순환도로에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없어요. 실제로 도로는 여기 전부 다 철도망이거든요. 여기는 인천 가는 철도, 그리고 여기는 수원 가는 철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마치 도해지에 있으면서도 섬 지역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지역에서 여기 이렇다면은 교통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가격이 싸겠죠, 당연히. 이 싼 지역이 여기 14평부터 26평까지 있는데 이것이요, 평균 기업 보통 보면 20평대 같은 경우 3억 5천만 원 하던 것이 얼마? 6억. 몇 프로 뛰었다? 70%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지역도 이만큼 상승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여기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로주공 2차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비교적 이제 여기 오래된 구로주공 아파트라든가 구로 하이츠 아파트가 이게 뭐다? 다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지가 상당 부분 괜찮은 곳이다. 왜냐하면 입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래쪽, 여기 아래쪽이 바로 여기가 어디다?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 여기 바로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러한 직장인 수요들이 상당 부분 있으면서도 비교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실거주자들이 이제 투자자 중심이 아니고 들어갔었죠. 들어갔었는데 이 주변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 지역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하신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쪽
주변 지역들을 이제 아마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천구청 이 근처에 독산동을 이제 조금 한번 더 투자지로 한번 선별을 좀 해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독산동 같으면은 대표 이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롯데캐슬 골드마크. 이게 이제 2016년에 입주했고, 여기가 골드파크 3차가 2018년에 입주해서 이 주변 지역이 보통 3,200세대, 그야말로 아주 대규모 단지죠. 여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30평대, 34평대가 1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률이 두 배입니다. 두 배. 자, 두 배라고 하면 이미 100% 떴는데, 여기 지역을 주변 지역에 이제 가격대가 오른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부동산 세라는 것이, 자, 매수 살 때 세금이 취득세 기본이 있거든요. 취득세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가 있죠. 보유세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가 있고, 그리고 매도 팔 때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인데, 이 양도소득세만 놓고 본다. 양도소득세만 놓고 보면 8대 세금인데, 양도소득세가 보통 7개 구간으로 돼 있죠. 7개 구간인데, 여기 예를 들면 내가 8억에 사서 자 10억에 남았어. 10억에.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보통 보면 현재 25평대를 샀을 때 10억이 남았으면 차익이 약 2억. 요거 단순 계산입니다. 여기서 뭐 물론 부대 비용 다 빼고 하면 다르겠지만, 자, 2억이면은 양도 소득세는 얼마 정도냐? 기초 공제를 다 빼고 뭐 어쩌고 해서 예를 들면 차익이 2억이다. 2억이라고 하면은 양도 소득세율이 일반적으로 3억 밑에, 1억 5천 이상 3억 밑에 구간은 몇 프로냐면 38% 구간입니다. 이 38% 구간인데 38% 세금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집이 하나가 더 있다? 10%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48%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52-3%. 그러면 10억에서 2억을 남아도 실제 차액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비는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8억에서 10억을 가기까지 8억에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보통 어떠? 전세가율이 50%입니다. 50%면은 전세가 4억이라는 거면 실제 투자비는 4억. 4억 투자해서 1억 번다는 거거든요. 25%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약 3년 내지 4년 뒤에 투자를 해서 번다? 이거 1년에 7-8% 수익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선거 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 요 근래 뭐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겁을 먹지 않죠. 이미 오르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를 수도 있는데 올라가 봐야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쉬어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때는 이렇게 소규모, 소액으로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의 기본은요, 실제로 4,600만 원 밑에, 즉 5,000만 원 밑에 남았다 그러면 세금 몇 프로다? 세금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짚어보면은 절세하면서도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부자 아빠의 의견으로는 구로구나 금천구에 지금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보유라는 게 나을 것 같다. 조금은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양도소득세나 세금 관련된 고민까지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은 혼자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꼭 저희 쪽으로 지금 위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부자 아빠와 부동산 고민, 또 세금 고민까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서둘러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체크해 뒷번호 8188님 문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일부 지역 외에는 대부분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한번 풀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 강남이나 반포 권역에 재개발이 일어날 만한 낙후된 곳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마음 같아선 반포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로또에 1등 당첨되지 않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투자
투자를 도와주세요 라고 저희 쪽으로 SOS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님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드리진 못해도 로또 1등만큼 가치 있는 투자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12, 16 부동산 대책 때문에 더욱더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재건축은 더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무래도 시청자분이 서울 강남이나 반포에 재개발이 일어날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 투자라고 보면은 첫 번째가 일단 투자에 대한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 금액이 먼저 나와줘야죠.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3차원적으로 그냥 돈 투자를 하면은 벌겠지 아니죠. 항상 개개인의 경제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의 기간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금액이 됐고 투자 기간이 됐으면 지역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역이 되면서 그 안에 뭐가 된다? 먼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종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재개발을 하겠다. 자, 지역이 앞서서 조금 전에 여기에 종목이 돼야 되겠죠. 종목 선정이 돼야 된다. 종목 선정이 돼야 되는데 왜? 길게 가면은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짧게 4, 5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중간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 우선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가 지역이 됐으면 어떻다? 바로 개별에 대한 개별 물건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바로 여기 핵심인데 그러면 이 개별 물건을 선정을 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파트도 또 나뉘게 되죠. 자,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 갭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이 있죠. 그냥 단순한 아파트를 사고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는 갭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라서 갭 투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재건축은 어쨌거나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아파트가 있고 단독, 다세대, 자, 다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상승을 가지면은 끊임없이 아파트만 갈 것이냐. 그러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시세 차익과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 더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아파트에 대한 압력이 아니고 얘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늘 부동산은 우리가 역사를 알려면 과거를 돌아보면 안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 과거를 알면 역사를 알듯이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파트가 가서 쉬고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가 뛰면은 마용성 아파트가 뛰고 그다음에 서울 전역의 아파트 기타 지역들이 뛰면서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면서 잠시 쉬어갈 때 그다음에 뛰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뛰어서 잠시 쉬는 동안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강남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또 한번 똑같은 아파트의 확산 지역과 같이 서서히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된다. 즉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 투자 종목, 그리고 투자 지역, 투자의 개별 물건들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아파트 단독 다세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투자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판단해 낼 수 있는 것이고요. 판단해 내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더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내가 자 재개발을 한다. 재개발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미 상승한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 상승한 지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2020년, 자 2020년에 새로운 먹거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먹거리라고 하면 제가 뭐 방송에서 좀 조금 조심스러운데 새로운 투자처, 자 새로운 투자처로 바로 뭐다? 뭐다? 바로 소규모 주택 투자다. 소규모 주택 투자다. 이 소규모 주택 투자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세 번째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자, 소규모 재건축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인데 가로주택은 재개발의 축소판, 소규모 재건축은 재건축의 축소판이다. 이런데 요번에 12.16 부동산 규제 대책 중에서 많은 규제가 있는데 풀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유일하게. 뭐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그다음에 준공업 지역의 규제 완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울 지역에 현재 4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바로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새로운 먹거리가 뭐다? 바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가져가는데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방송상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방송국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전화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세미나장에 오셔가지고 제가 계속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끝난 다음에 1대1 무료 상담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거기에 맞는 맞춤형 투자처를 제가 이제 저기 설명드리고 또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가 맞아 그러면 투자하실 수 있고 아니면 투자 안 하셔도 되고 또 좋은 정보 또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들을 제가 이제 드리니까요.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재개발 상승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이미 올라 있는 것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은 각각 개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다라고 이제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자바와 다른 방법으로 투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먼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청량리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7천에서 3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월세 시엔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자와 아빠와 부동산 2020년 시장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청량리역도 역시 재건축이 또 진행 중인 곳이잖아요. 재건축, 물론 이제 재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재개발이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재개발은 이제 노후 불량한 지역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재개발 방식인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역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바로 이제 여기죠. 여기가 이제 청량리 균촉 지구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재정비 촉진 지구죠. 여기가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개발 방식은 이제 재개발 내지는 여기는 고밀도 복합 개발이니까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데 지금은 재개발로 이제 통합이 됐죠. 바로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고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비 촉진 지구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전농 답십리 재개발 지역이면서 재정비 촉진 지역입니다. 뉴타운이죠. 그런데 이들 지역들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 있죠. 바로 자 여기가 재정비 촉진 지구고 자 여기가 뉴타운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농 구구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전농 8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바로 전농 10구역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전농 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 신청서가 이미 접수가 됐죠. 접수가 됐고 전농 8구역은 일몰제가 내년 3월이었었는데 이것이 2년간 더 유예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전농 19개 현재 뭐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농 19역이 상당 부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는 지역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투룸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데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은 보통 가격대가 3억대 중반에서 4억,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는 곳들은 2억 8천에서부터 3억 사이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하느냐, 물론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주변 지역은 앞으로 상당 부분 가격 상승이 좋은 곳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 재개발도 되고 자 뭐다? 가로주택. 가로주택은 재개발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가로주택 정비도 가능하다. 어느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3년에서 5년이면 아파트로 변한다. 그리고 재개발이 될 때는 8년에서 10년이면 아파트로 변한다.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어떤 아파트에 내가 올라탈 수 있는 그것도 비교적 소액으로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소규모 주택 개발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 청량리 지역이 상당 부분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재개발 이슈 또한 상당하죠. 청량리 재개발 촉진지구 그리고 청량리 4구역은 촉진지구 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분양이 완료됐죠.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돼서 2023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스카이라인 자체가 바뀌죠. 65층 높이 6개동 호텔, 백화점, 컨벤션들이 전부 들어가는 이런 가치가 30평대가 분양가가 10억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만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전농답심리 재정비 추진지구 또한 현재 사업 자체가 약 60% 넘게 조금 넘게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 또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부청과시장 65층 높이 4개 동이 이미 이제 분양을 마무리하고 지금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가 왜 좋으냐? 물론 주변에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것,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철도망의 구축이다. GTX 노선이 현재는 강릉까지 한 개 노선이 다니는데 앞으로 GTX 노선 두 개, ABC 노선 중에 BC 노선이 바로 이곳 지나는 곳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GTX 두 개 노선이 지나는 곳은 유일합니다. 서울역, 청량리, 바로 삼성역이다. 이 세 지역이 그야말로 GTX 두 개 노선이 지날 만큼 교통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특히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동서고속화 철도 그리고 경전철 이런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홍릉 바이오 메디클러스터 조성이 주변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저희 체크포인트라 가격까지 이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체크포인트는 무엇보다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수혜 기대가 되는 것이다. 재개발도 되면서 소규모 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더욱 왜냐하면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10개 노선, 철도망이 10개 노선이 교통 중심지를 공략하는 것이 좋고 대규모 호재의 중심 축에 위치해 있다. 매매가 보면은 2억 7천만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3억 4천만 원까지 4억까지도 갑니다.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전세 예산 금액이 약 2억에서 2억 2천만 원. 2억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실제 월세 예산 금액은 1천만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상 실제 투자비는 얼마 정도냐? 전세로 투자 시에는 7천에서 1억 원. 즉 재개발이 되는 곳 진행되는 곳은 1억 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곳은 7천만 원 정도다. 이 두 곳 다 좋지만 물론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훨씬 더 좋겠지요. 월세 실 투자는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1억 원 내지 1억 3천만 원.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약 1억 정도를 묻어두고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이 크게 높아지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투자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부자 아빠의 성공 투자 전략은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에서 이어집니다. 일정 화면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소액으로 가능한 서울 아파트 투자 전략.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신노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진행됩니다. 02-2077-6355번으로 서둘러서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알찬 시간 만들어주신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